방역 당국이 최근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담양 지인 모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시민보호 엄정처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워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행비서 등은 담양 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모임을 했고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포함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7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일 어버이날에도 요양병원 면회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칸막이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서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비대면 면회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달 말부터 면회객이나 입원 환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백신 2차 접종이 끝난 경우에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를 착용한 가운데 접촉 면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